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 빨간불이 켜졌고요. 국회는 35일째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는 비상상황. 결국 용산도 여의도도 비상상황인 셈입니다. 각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하인드 컷 장면들을 공개했습니다. 눈길이 끄는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산책하는 사진, 그리고 등을 남편의 등을 토닥토닥이는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아주 맛있게 드시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토 순방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한 사진입니다. 숙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자, 컴퓨터를 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 숙소에도 태극기가 항상 이제 걸려 있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안 쳐다보고 악수하더라, 노루가 악수 논란을 무마하듯 서로 눈을 진하게 쳐다보며 악수하고 있는 양 정상의 사진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병미 대변인, 네. 지금 이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이 꽤나 좀 다정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책하는 모습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하면 아무래도 먹는 모습이 환하게 찍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스크림인가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들도 삐것으로 나오게 되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갔을 때도 왜 컵라면 먹는 사진들이 회자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라면 진짜 맛있게 드세요. 그때 이제 참모들이 컵라면 먹고 있었던 사진들이 삐것으로 공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정상회담을 위해서 해외 순방에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고민들과 요 장면은 뭘까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남편의 대통령의 등을 이제 살포시 손으로 얹은 저 사진인데 뭔가 좀 뭐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장면? 그러니까 옆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비행기에 오르고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움직이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튼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나가서 이렇게 함께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성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참모들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B컷들도 몇 장 더 공개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예. 저기 이제 따라간 분 중에 이제 저랑 친한 분도 한 분 있는데 그분도 고생 많이 했다고 했는데 사진은 전혀 모습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 숙소에서 컴퓨터 보는 사진을 갖고 갑론을박도 있던데 뭐 컴퓨터 화면이 뭐 아무것도 없다, 꺼져 있다, 뭐 그냥 빈 모니터 본 거 아니냐, 뭐 일종의 약간 트집 잡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저도 꽤 오랜 기간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를 준비하고 국민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세일즈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원전을 비롯해서 방위산업 등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 일들을 나서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공부, 준비, 진짜 진심을 담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진 한 컷 한 컷 장면을 찍는 데 있어서 뭔가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100% 나오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콕 꼬집어갖고 정치적으로 비난하게 되는 건 전체 나라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좀 쳐주고 정말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축구 봤다고 하니까 왜 그 축구만 보고 있냐, 뭐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저 이제 사진 대통령이 모니터를 쳐다보는데 화면에 이제 하얀 화면이 뜬 사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젯밤에 입장을 좀 냈더군요.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결재를 하게 되면 화면이 전환되는 그 순간에 사진이 찍힌 거다, 오해 없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상이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 같고요.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어떤 보도입니까?
순방을 마치는 그 시점에 그 스페인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 스페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동포들이 하나하나가 다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죠. 민간 외교관처럼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멀리서 보내주는 이런 동포들을 만나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어로 이제 스페인의 합창단이 보리바 미량 아리랑 등 우리의 가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제 노래를 우리 잘 아는 노래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들 좀 눈시울을 붉혔고 윤 대통령의 그 내외 분들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15년 만에 이번에 대통령이 스페인 동포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거기 때문에 아마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가 반갑고 좀 더 자주 와서 우리 동포들 격려해주고 또 외국살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거기서 생계를 뭐 넉넉하게 이어가신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타지 생활은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동포들 위로하는 자리들이 좀 더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우리의 소원은 그 노래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네, 뭐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걱정도 생기고 또 다 동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노래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어떤 동포애 같은 것들을 자극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더욱 마음이 뭉클해지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유명한 가곡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이 순방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모진들에게 순방 소회를 전했다고 하죠.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 현실을 더욱 실감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라는 순방 소회를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성공적 일정이었다. 북한 도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미일 3국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옷과 찬양만 화려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한쪽의 환심을 사려다 어느 한쪽 중국의 앙심을 품게 하면 그거 잘한 외교 아니다. 라고 비판이 민주당에선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순방에 대해서 전대수 의원님.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해외 순방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해외 순방이고 더더구나 이것이 양자회담이 아니고 다자회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석하는 외국 정상이 굉장히 많죠.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네. 그런 부담스러운 첫 해외 순방치고는 저는 이제 뭐 연착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이죠. 나토 같은 경우는 경제협력체가 아니고 군사동맹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가 열린 것의 정확한 목적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냉전의 시대에도 경제 영토만큼은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왔습니다. 극단적인 냉전 시대 또는 냉전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을 당시에도 북방 외교다 뭐다 해가지고 예. 말하자면 경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왔는데 이번에 이제 혹여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경제 영토가 줄어들 그런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와 안보를 철저하게 분리해왔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를 안보와 분리했던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50%가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는 나라를 하더라도 우리의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왔던 지난 역사가 있는 것인데 혹여 이 안보와 경제가 한 몸으로 굴러가게 되면 우리 수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소프트 랜딩했다, 연착륙했고 한번 새겨볼 만한 점도 있다라고 굉장히 또 점잖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